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부천 중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지금은 온수 분배기 교체 그리고 약간의 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섭외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바닥만 지금 잡으면 되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 찍는 목적은 일단은 목공팀에게 현장 일 양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찍는 거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보게 되실 거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현장에 이제 계속 와서 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팀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나름 또 장점이네요. 저도 네, 스스로 발견한 부분. 왜냐면은 우리 팀장님들이 사전에 현장 방문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좀 드리면은 일 양 체크라든지, 디테일 체크라든지,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전화통화도 하고 이제 그러겠지만, 예, 겸사겸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돌려볼게요. 네. 여기가 현관. 그래서 지금 올바라시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게 분배기 있거든요. 저희 분전반. 근데 이게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장으로 해놓으신 건데 미장밥이고 이 뒤에는 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마 까실 겁니다. 전기팀에서. 가지고 확장을 좀 해놓으실 거고요. 여기는 지금 필름으로 들어갈 겁니다. 메단은 한 2m 정도 되는 벽이고,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단열 해가지고 여기는 네, 필름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단열 없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금 가구로 다 싹 마감을 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에는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방 털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단을 잡아가지고 일자로 쭉 밀고 들어갈 건데 천장을 지금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장 쪽에는 선 뿌려 놓으실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마무리 작업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동관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네, 좀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데 지금 깔끔하게 좀 잘 해주시고 바닥 마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천 쪽이라든지 네, 용인까지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뭐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네, 연락처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시공을 같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깔끔하게 잘 해주고 계세요. 오늘 오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1시 26분. 사실 식사도 안 하고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 몇 시부터 지금 진행하신 겁니까? 10시부터 하셨고요. 10시부터요? 네, 연락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현장에 보면은, 예, 무뚝뚝하고 이게 잘 시큰둥해가지고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도 사실 걸러요. 그런데 뭐 제가 이 대표님을 이 현장에서 처음 만나 뵙는 거지만 되게 예, 현장에서 매너도 좋으시고 네, 성격도 밝으시고 좋으시고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연결은 해드리겠습니다. 미대 오빠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 벽이 다 조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 방에 지금 단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풀 단열로 들어갈 거예요, FM. 여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옆집이 없기 때문에 풀 단열 들어가고 여긴 좀 슬림하게 좀 단열 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천장 다 털어가지고 네, 여기를 일반 전 스텝도어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 벽 쪽으로 슬라이딩 도어, 네,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고객님께서 이쪽 벽부터 여기까지 한 1650 정도로 확보하기를 원하세요.
매트리스가 1600짜리 지금 사용하실 건데, 바닥 하부에는 우리 가구팀에서 한 1620, 1630 정도 바닥 놔주시면서 서랍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쪽에서, 이 벽 쪽에서 마감, 단열 마감 한 다음에 이쪽 포켓 도어 이 끝 면까지 슬라까지 1650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마감 같은 경우에는 예, 9mm 빼가지고 깔끔하게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배 마감 들어가고요. 여기 도배 마감 들어가고 여기 도배 마감 들어갔는데 여기는 좀 슬림하게 단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지금 에어컨 설치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컨 설치돼서 단 내리는 거랑 예, 이쪽에 포켓 생기면서 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면 꼬이지 않게 요거는 예, 저희 목공팀장님 오실 때쯤이면 여기 설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비가 10월 2일 날 들어가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가구에서 네, 내부 소통 끝내주실 거니까 단열 필요 없고요. 이쪽은 쭉 단열 필요 없고. 자, 이쪽이 UBR 화장실이었어요. 지금 바깥에서 보면은 이쪽이 도어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벽체였는데 벽체가 내부는 UBR이었고 바깥에는 그냥 석고로 석고 가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부까지는 제가 제 설비팀에다가 조적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네, 벽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필름 입힐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필름, 여기도 필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예, 얇게 들어가서 필름이 적용될 수 있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600, 냉장고가 예, 단독형 냉장고가 세트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544짜리 좀 더 슬림한 제품이 있는데 그게 단종됐다고 지금 고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여쭤볼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쪽에서 이쪽 문까지 1800은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셔가지고 벽을 여기 최대한 슬림하게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아마 650에서 700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문이. 예, 그래서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위에 지금 스텝 도어 개념으로 들어가고는 싶은데 여기가 이제 100원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내린 다음에 스텝 도어 상부 인방은 잘라가지고 일체감 있게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방을 빼지 않고 도어 자체에 슬라이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림하게 단열, 여기도 슬림하게 단열, 저 벽면은 FM 단열로 제대로 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예, 위에 지금 요 인방을 저희가 다 털었어요. 그래서 여기 털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쭉 밀고 가는 식으로 넓게 넓게 쓸 거고요. 이쪽 지금 제가 이쪽 맞은편 집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단열 들어갈 거고요. FM 단열 들어가고 여기는 슬림하게 들어가고 여기도 슬림하게 단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단내림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단내림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네, 여기에 에어컨 설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슬림하게 단내림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열할 필요 없이 도배로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여기는 아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고구치면 네, 이면 이면은 9mm 네, 9mm 하나 돼가지고요. 필름 여기 적용하고 여기는 도배. 그래서 혓바닥 나오면은 태우는 걸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세라믹 지금 적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라믹, 미드웨이 세라믹, 상판 세라믹, 옆에 세라믹. 그래서 아마 세라믹이 6T 들어가지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고객님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예, 몇 T인지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예, 베란다 쪽인데 여기 지금 단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열을 여기까지만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맞춰가지고 네, 단열하고 여기는 탄성 마감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거 단열 여기에 예, 온냉수 그 냉
냉장고 아니라 그 세탁기, 예, 세탁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단열 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에 샤시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그리고 요 뒤에 단열, 예, 여기도 단열. 근데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여기 어차피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단열 좀 하고, 여기 단열하고, 그리고 면을 단열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안에다가 폼도 좀 쌓아가지고 진행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예, 예, 피난처. 여기 원칙적으로는 여기를 뭘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단열 안 하고 들어갈 거고요. 단열이 이제 저기서 끊기는 거니까요. 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천장 단열, 예, 천장 단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기본 스텝도어도 있고 포켓 슬라이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는 9mm로 들어가고, 아, 그리고 여기도 여기 9mm 문선, 네, 9mm 문선 들어가고, 아마 인방은 MD로 올려가지고 올리는 게 좀 디테일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배 가서 태우고, 도배 돌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태우고, 그리고 저쪽, 예, 태운 다음에 도배 밀고서 끝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태우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은 이쪽이 지금 필름면이죠. 네, 필름면. 그리고 이쪽은 가구가 마감해 줄 거고요. 나머지 내부는 도배로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셨죠? 네, 좀 말이 빠르고 좀 정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 쪽에 또, 가구도 지금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좀 슬림한 평수지만, 네, 좀 야무지게, 네, 좀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네. 목공이 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설비 필요한 부분 조금 더 보완할 게 있고, 전기 팀 오셔가지고 여기가 그 구글 네스트 연결하셔가지고 보일러도 세팅을 하시고 일부 아카라 제품으로 좀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팅이 되면은,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타트하는, 예, 목공 공정, 네, 이렇게 내용 전달해 드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쭉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